저기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 때리고 저기 봐, 여기 봐 이거 했잖아요. 이게 뭐냐면은 끊임없이 이제 변화를 만들 관심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. 유도를 하고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흥미를 잃지 않고 그 영상을 보게 만드는 기술이에요.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.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이 다 없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TV 시리즈 감독하고 극장용 하는 감독하고 연출 처음에 이제 생각하는데 아, 이, 그러면 그 기술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. 어떻게 씬 요렇게 해서 여기서 깔깔 웃게 만들고 이렇게 여기서 깜짝 놀래게 해줘야지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. 무의식으로 봤을 때 이게 관객의 흐름을 요렇게 따라오게 해야지 여기서 재밌게 해야지 이게 구성으로 한단 말이에요. 이런 말은 없어요. 근데 그냥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. 근데 연출 구성 라인이라고 해보자 이런 걸 처음에 구상을 하니까 여기 각 점들이 있을 거예요. 이걸 구성을 하는 근데 이 점을 탁 쪼개가지고 딱 끄집어내서 보면은 요소들이 들어있어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나리오, 촬영, 연기자 그런 요소들 있잖아요. 흔히 저 연출 책에 들어있는 뭐 그런 요소들이 이 점들에 다 들어있는데 이 점들마다 우선순위가 달라. 어떤 거에는 촬영이 올라가 있고 어떤 거에는 연기가 올라가 있고 이걸 탁 실제로 영화를 봐서 딱 그걸 쪼개보면은 연출가가 이렇게 구성을 한 그 어떤 저런 뭐 게임 시네마틱이든 뭐든 딱 하면은 다 들어있죠. 어떤 걸 하든 그 촬영 뭐 배우 다 들어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정말 다 달라요. 구성을 한 거를 이거를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적어야 될 거 아니야.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릴이에요. 애니메이션 릴 이게 이제 작곡한 거 같은 거죠.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연출 구성이라고 해보자고요. 구성 이건 구성 라인이고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이걸 연출 구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. 근데 이게 연출의 끝이 아니고요. 이게 사실 더 큰 게 있어요. 이제 여기 이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이거보다 사실은 더 큰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제작 지휘예요. 이거 그걸 영화에서는 뭐 현장 지휘 이렇게 하죠. 여기서 나온 이것을 여기에 있는 각 이제 이 사람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거를 실체화시키는 과정을 해요. 연출은 이 각 분야의 아티스트들하고 협동을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. 이 제작 지휘 거쳐서 나온 게 이게 진짜 연출 라인이에요. 이런 흐름이 생겼는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100% 달라져요. 같을 수가 없어.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. 상식도 다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다 욕망도 다르고 레벨도 다르고 그때그때 마음가짐도 다르고 하니까 이게 똑같이 나오는 게 더 이상한 거겠지. 다 클론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연출가로서는 그러니까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. 이 연출 라인을 갖고 다른 말로 연출력이라 그래요. 연출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해. 근데 우린 워크샵에서는 이 부분을 다룰 건 아니에요. 요번 워크샵에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. 이 부분에 하는 그 제가 아까 쓰레다만 그 요소들 있잖아요. 이 요소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하나하나 한 주 다룰 거예요. 이 시나리오는 플롯과 캐릭터를 다루는 건데 연출에서는 연출가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나리오라는 거는 연출가가 뛰어놀게 할 수 있는 이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이 시나리오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이게 구조를 짜줬으니까 이 이야기를 네가 재밌게 만들어봐. 그럼 여기서 연출가가 막 요리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받아서 항상 일을 할 때